잠깐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언니 이거 좀 보세요. 응. 어? 핸드폰 근데 왜 그걸로? 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냄비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미술학원 방학입니다. 어제 방학을 하자마자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 방학을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했거든요. 근데 어제 스타듀밸리하고 놀았어. 일단 어제 그라폴리오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이걸 오늘 할 거고요. 제 굿즈를 입고해주시는 입고처에 연락을 그동안 못 드려가지고 연락을 드려야 됩니다. 촬영 기획을 같이 해야겠네요. 저 같은 경우는 촬영 기획을 대체로 아이패드로 다 해두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마음대로 하는 편이지만은 예를 들어 리뷰라던가 아니면 언박싱 영상은 좀 순서가 나름 있는 편이에요. 그렇습니다. 일단 메일을 하나 보내야겠습니다.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. 늘 좀 댓글을 달 때마다 감회가 새로운 게 응원하는 글도 많고 아 정말 유튜브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도 너무 진짜 정말 감사드려요. 최고! 카메라 사니까 좋은 게 뭔 줄 알아? 어. 이 문자가 오면 맨날 동생이 꺼졌거든. 어. 안 꺼진다. 너무 좋네. 먹방이다, 엄마, 먹방. 먹방이 아니고 한 달치니까 당연히 많이 먹지, 엄마. 한 달치야? 응, 24일치. 근데 엄마도 찍어보면 알걸? 엄마도 찍으면은 아, 내가 이렇게 많이 사는구나. 아, 내가 이렇게 많이 먹는구나. 그게 느껴져. 진짜 세련됐다. 어떻게 이런 걸 골랐지? 그것도 항상 예쁜 옷이지. 응. 그리고 깨끗하게 써. 어. 새 것처럼. 어. 다 닦아가지고. 아 귀여워. 이렇게 순정 관련된 굿즈들이네요. 이건 스티커. 이런 스티커도 주셨습니다. 더 있네, 뭐가 계속? 이런 편지도 있어요. 그리고 이건 포스터. 오, 포스터. 자, 이런 걸 또 모은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챙겨주셨는지. 뭐지? 여기 글이 적혀 있어. 이거는 좀 차분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은. 나는 지금 순천에 간다? 이렇게 적혀 있고. 약간 좀 새로운 구성의 책 같아요. 짙게 집어가지고 좀 제대로 봐야겠습니다. 하하하.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 어디 가냐면 커피 좀 사고 디저트 좀 사고 다이소를 갈 겁니다. 아, 다이소 먼저 갔다가 커피를 사야 돼. 저는 맨발이에요. 침대 놔도 되겠고
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레몬청을 섞어서 만든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건데 학부모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거 마시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. The song seems so pointless. The pretty pop stars look so